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 그다음에 최용 파트너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뉴욕 시장이 또좀 많이 떨어져서요. 좀 시장 좀 출발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갖고 일단 오늘 시장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 오늘 탑3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빅테크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시간외로는 지금 이제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선물, 미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플러스로 지금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갭 하락으로 시작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등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아무튼 장중에는 좀 내려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주가가 좀 저조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이제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예상외로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파운드리 사업적으로 인해서 인텔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와 같이 파운드리 사업을 좀 함께 하자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죠. 뭐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뭐 답변을 삼성전자 쪽에서는 하진 않았는데, 뭐 거의 거절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텔이 좀 올라간 부분들은 분명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좀줄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볼건 이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정유시설을 타겟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유가를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간밤에도 지금 이제 2%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서부 텍사스유가 올라갔습니다. 배럴당 70달러까지 올라갔죠.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서부 텍사스유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라든가 이세개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서부 텍사스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원유 판매량에 있어서 글로벌 1위는 지금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유가 움직임이, 원자재 가격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움직임에 있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원유와 관련된, 뭐, 최근 조선주들도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HD 현대 그룹주들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이 지금인데 러스트벨트를 기준을 해서 지금 이제 뭐 해리스와 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투자가 좀 오늘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0조 원을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한발 물러서서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관점이 좀큰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도 저는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지수라든가 종목들이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행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오늘 엔비디아 간밤에 좀 내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약간의 여파 있겠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나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에 탑3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 HBM 코멘트 관련주 급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투자자들은 믿지를 않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정확히 팩트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전화회의에서 이 워딩이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 과정상 주요 고객사는 누가 보더라도 엔비디아고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해서 장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벤더들이 움직였으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6만 원 밑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젠슨 황이 사인을 했을 때 굉장히 급진전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또몇 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D램을 쌓아서 결국 HBM을 만들기 때문에 HBM이 새로운 게 아니라
쌓는 방식을 달리한 거죠. 결국 D램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게 큰 겁니다. 자신의 가장 주종목인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아이템이죠. 결국 8층이든 12층이든 아파트로 따지면 8층, 12층 아파트를 지어놨더니 아무도 거주하려고 청약을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설계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부터 다시 그리려고 하니 옆에 있는 하이닉스라는 다른 건설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새로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과연 설계도를 그려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부분에서 승부를 다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뛰어넘어서 SK하이닉스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지금 둘 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일단 뭐 설계도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더 좋은 도구를 써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던가 간에 일단은 퀄테스트를 8층짜리라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12층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한 이 내용대로 엔비디아의 공식 성명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또 실망 매물이 터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급등입니다. 사명이 굉장히 조금 들어보지 못한 사명인데 레몽레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약간 영화 같은 장면인데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죠. 배우 이정재 씨가 이 회사를 가져갔습니다. 뭐 표현을 좀 강하게 했는데 주총에서 양측이 보유한 지분이 김동래 대표 레몽레인의 대표입니다. 13.68을 확보했는데 이정재 측이 28.22를 확보하여 두 배 넘는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사회도 다 장악을 했고요. 지분으로도 이겼습니다. 이사회에는 정우성 씨와 함께 사내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가장 히트친 레몽레인의 작품이죠. 물론 결말이 약간 멜랑콜리하여서 잘 나가는 그 드라마 밑에 댓글에 전부 다 제발 진도 준 결말만 하지 말아라 이런 비아냥이 달리곤 하지만 어쨌든 재벌집 막내 아들 처음에 포스는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정재 정우성 이 최정상 우리 배우들이죠. 이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급등이 오늘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약간 연예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드래곤이 등장을 하면서 신송홀딩스가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뭐 아주 근거 없진 않았습니다. 신송식품하고 신송 GTI가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 1.5%, 1.8%를 보유 중입니다. 지금 YG를 떠나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메타버스 AI 엔터테크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이 GD밖에 없습니다. 여기 소속 그 연예인이. 그래서 결국 GD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교수님 된 거랑 이 엔터테크 회사에 들어간 거랑 내년에 할 콘서트에서 AI를 접목할 거랑 모두 다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GD가 펼칠 어떤 새로운 어떤 콘서트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송홀딩스의 자회사이자 모회사인 신송식품과 신송GTI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